네트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어쨌든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칠 수밖에 없거든. 서브 반응 받아서. 그리고 그냥 손목힘만 주면은 공격식으로도 갈수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왔습니다. 또. 네. 네. 자바 배드민턴 센터. 네. 네. 오늘, 아, 오늘의 영상은. 네. 이제. 소개해주세요. 서비스를 받을 때. 네. 대부분 초심자분들 다 언더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더를 좀 덜하고 붙이고 시작할 수 있는지. 아, 그렇죠. 그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거의. 이게 복식이라서. 진짜 첫 시작이 되게 중요해서 빨리. 유리하게 놓고 공격적으로 빠바방 하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각 열장 각도 해주세요. 열장 각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달라요? 키 160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서비스 리턴. 네. 대부분 잘못된 네.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준비하는 자세가 라켓을 이렇게 위로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서비스는 이렇게 낮게 오는데 얘가 이렇게 위로 떠 있는 것부터가 지금 여기 아래 있는 거 다 이렇게밖에 못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가. 항상 네트 흰선이 있으면은 이 헤드를 네트 흰선에 맞추는 거예요. 손목을 이렇게 아니라 손목을 낮춰서 네트 흰선이랑 맞추게 한 다음에 서비스가 이대로 오면은 이가 그대로 그냥 가볍게 툭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공은 아래로 오니까 이걸 이렇게 치면 늦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맞아요. 이렇게 올리고 그냥 수비로 먼저 시작하는 거 같아요. 아, 맞아. 초보분들은 이렇게 양손 들고 시작하는 거 있어요. 맞아요. 레서 들고 있는 걸 배우긴 했는데 이걸 서비스 받을 때도 이렇게 네. 한단 말이에요. 레서 판다 알아요? 레서 판다 이거? 이렇게 하네? 몰라요? 그거? 제가 사진 보여줄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공격적으로 라켓을 네. 뻗어놓고 잡아라, 자세를. 그렇죠. 일단은 어차피 붙이는 거는 앞에, 중간, 뒤에 보내는 거는 어차피 다 아시는데 네. 이제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요. 맞죠. 그래야 내가 처음에 놓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내 파트너를 위해서 놓거나 중간을 붙이거나 이 자세에서 세게 치면은 뒷사람이 밀리게끔 칠 수도 있고. 보통 그러면 어디 코스를 많이 노려요? 저는 딱 여기 사이드 라인 이 선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중간, 앞사람, 뒷사람 중간, 뒷사람이 완전히 밀려서 칠 수 있게 여기 뒤에 라인. 일단은 코스는 이렇게 먼저 잡고 가요. 이렇게 크게 세 군데. 그래서 또 너무 사이드 놓이면 또 아웃날 수도 있으니까 약간 맞아요. 딱 그쵸, 단식 라인 정도 딱 보고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한번 리턴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요. 네. 낮추고 그냥 그대로. 오, 각만 딱 바꿔주는 느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죠. 오는 힘 받아서, 서브 가는 힘 받아서. 그래도 그냥 손목 힘만 주면은 공격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네. 너무 세시라면 아웃 나니까 그냥 짧게. 받아서 서브 가는 힘 받아서. 그냥 손목 힘만 주면은 아웃 나니까 그냥 짧게. 저 사이드 코스를 손목 힘이 중요해요. 네. 짧고 빠르게 그냥 가볍게. 내가 밀지 못할 것 같으면은 순간적으로 그냥 빠르게 그냥 툭 놔야 되거든요. 네. 얘를 막 여기서 이렇게 세. 되네. 다시. 걸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세게 치려고 하면은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좀 늦었다 싶으면 그냥 가볍게 놔줘야 돼요. 내 자세를 살짝 낮추고 그냥 가볍게 툭. 툭. 그러면 상대방이 거의 대부분 올려요. 그렇죠. 보통 여기서 상황이 툭 가볍게 툭 하면은 놓고 걸고 올리면은 이거는 그거는 뒤에 사람이 쳐야지 왜 툭 가볍게 툭 하면은 놓고 걸고 올리면은 이거는 그거는 뒤에 사람이 쳐야지 왜 본인이 쳐요? 아, 나 치는 자. 1인 2역 하네. 이렇게요. 이거 얘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얘 나와요? 아예 진짜 얘 진짜 네. 그래 네, 오케이 됐어. 좋아요. 자 맞추고. 그래서. 그대로 사이드 뺀다. 얘가 이렇게 네트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어쨌든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트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어쨌든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늦어져요. 대부분 네트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주진 않으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낮게 오니까 네트 흰선에 맞춰놓는 게 이렇게 올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비를 진짜 잘하면은 올리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데 이제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공격 잘하는 팀 못 이긴단 말이야. 안전하게 놔주고 다음 준비해서 끊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초신 경기와 D조까지는. 그렇죠. 낮춰주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놔주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어렵게 한 번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기려도 하다가 진단 말이야. 맞아. 한 번에 끝내려면 이게 맞아. 오히려 실수가 많이 나와요. 네트 보면은 네트랑 같이 자세를 낮춰주는 게 좋아요. 네트 높이랑 라켓 잘 맞춰놓고. 이렇게가 아니고 또 너무 이렇게도 아니고 네트 이 면이 네트랑 비슷하게. 그리고 손목이 좀 더 내려가 있어요. 딱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아. 그리고 안전하게 빼면서 그냥 만든다 생각해야지 또 한 번에 막 끝내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실수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냥 이게 이기려고 하는 지금 레슨이 아니라 내 파트너 위에 공격을 먼저 만들어주는 이거 연습이니까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거는 이제 완전히 떴을 때 짧게 끝낼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이 이제 공격 못 만들어주고 수비에서 진단 말이에요. 맞죠. 응.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자, 뭘 알겠어요? 이 둘이 제일 문제예요. 뭘 알겠어요? 더블 리시브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 끝.